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소문 만봉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웃음으로 문을 열면 만봉래,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웃음으로 마음 문을 열면 만복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한 번씩 젊어진다. 일로일로 한번 화내면 한 번씩 늙는다. 웃음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분석해보면 내추럴 킬러셀,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세포가 많이 발견된다 합니다. 웃음은 또한 부작용 없는 진통제이기도 하지요. 환자가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편하게 잘 수 있다.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교회에도 웃음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과천교회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교인들 표정이 밝고 봉사하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대화하는 테이블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아라 하셨는데요. 언제나 인상 쓰고 언제나 툴툴거리고 언제나 징징거리기만 한다면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보실 때 하늘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했어요. 그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세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에서 부족함 없는 웃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속상한 사람, 답답한 사람, 억울한 사람, 걱정하는 사람, 울고 싶은 사람, 얼굴 찌푸린 사람, 인상 쓴 사람 모두 함께 부족함 없이 웃을 수 있는 교회, 웃자파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 과천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환하게 변화시키는 건강한 웃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웃자파가 될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웃음 넘치는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웃음남, 웃음녀, 웃자파가 될 수 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심령이 충만할 때 우리 삶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요. 넉 장밖에 되지 않는데 Rejoice,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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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옥중서신이지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감옥에서 그럼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좋은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시련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 놀라운 기쁨 비결이 뭘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In the Lord,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있을 수가 없지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를 실망시킵니다. 내 주위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소한 일들이 내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의 근거를 외부에 두면, 외부 환경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다. 불멸의 기쁨이다. 참된 기쁨이다. 가령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 기쁨 아닙니까? 진실로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해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심령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의 강물이 늘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 잃어버린 상황임에도,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임에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 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주님 나를 안위하시니 결코 두렵지 않다. 결코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저거 그거 이 모든 것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고난도 나를 내 주 안에 있는 하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불멸의 기쁨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들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요. 그러니까 지켜야 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어찌하면 지킬 수 있겠는가? 첫째로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힘든 일 만났을 때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늘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도무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확신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외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본문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않고 외려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늘 평화와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둘째로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나를 냉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씹는 사람 만났을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헬라 말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날 핍박하는 그 사람, 너그러이 대하는 태도, 이것이 관용입니다. 내 기분 상하게 하는 말, 나 화나게 하는 말, 나 낙심시키는 말, 이런 말 들을 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욱하지 말고 벌떡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 인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감사히 생각하며 외려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기쁨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게 패배하는 일이다.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해도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또한 내 영혼의 기쁨을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선악간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주님 오실 그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께 다 맡기고 관대하게 대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넉넉히 웃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신분증이다. 얼굴은 마음의 신분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웃는 얼굴입니다. 그 웃음의 근거가 뭐냐? 내게 샘솟는 기쁨. 이 기쁨 어떻게 지킬 거냐? 감사로 기도하시라. 관용을 베푸시라. 우리 교회에 웃음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해맑은 웃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씩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그래 고개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 내 마음에 피어나는 기쁨꽃 맑은 꽃 한 번씩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할 때마다 그래 그래 환히 웃으며 고마움의 꽃을 달고 내 마음 안에 피어나는 기쁨꽃 밝은 꽃
한결같은 정성으로 기쁨꽃 피워내며 기쁘게 살아야지. 사랑으로 가꾸어 이웃에게 나누어줄 열매도 맺어야지.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웃음꽃 피우며 하늘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꽃다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웃음의 열매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과천교회가 하늘 기쁨 가득한 더불어 숲 되게 하시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